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전자만 매수하는 천만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 열심히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오늘 또 주가가 빠져주니까 다들 뭐좀 기분은 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 이럴 땐또 사줘야 하는구나. 아주 매수를 아주 땡기게 만들어주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뭐 1,500원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1,100원이나 내렸더라고요. 일단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가는 계속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늘 얘기하죠. 주가 좀 슈팅하고 하면은 이때 기회다 생각하고 빨리 파실 분들 팔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팔고 나간 분들도 꽤 있어요. 의외로 또 나가신 분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완전 말 그대로 실망도 하고, 거기에 이제 속상해가지고 짜증나는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한 분들이 하여튼간 좀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다 보니까, 많이 눈에 익힌 분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많이 사라졌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30%는 그냥 지도사도 모르게 떠난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그냥 버티고 있고요. 그 중에 한찐 멤버들은 한3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6만 전자, 7만 전자, 이제 7만 원 선에서 언저리에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에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행운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8만 전자에 들어오신 분들이야 지금 떨어졌으니까 조금 짜증 나겠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매수도 하고. 나름대로 수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상당히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어요. 왜냐면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똑같이 또 빠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 말처럼 이제 이분처럼 재밌잖아요. 이분은 100원 전제 실체 나온 거야. 100원 전제 실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길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외인들한테 노련할 수밖에 없어요. 외인들이 거대한 자금과 정보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개미들을 이제 털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단타 치는 또 기관들도 그건 잘 알고 있겠죠. 어떻게든지 빼먹어야 돼요. 빼먹기 위해서는. 우리 개미들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외인과 기관들한테 그 멘탈을 털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는 뭐 7만 전자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뭐또 오늘 빠지면 또 내일 오르고 내일 빠지면 오르고 몰라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그 연연하지 않아요. 코스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코스피하고는 따로 논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오르든지 말든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볼 때는 결국은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모으세요. 저도 오늘 보니까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걸었어요. 7만 한 200원에 한 9주 정도 샀어요. 오늘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또 뜻깊은 기회가 되고 제가 뭐 관심 없는 종목들은 빨리 매도를 해야죠. 오늘 보니까 카카오페이 많이들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또 매도하고 그돈 가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매도가 아니라 이제 장투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장투로 나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자기 스타일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전화가 와가지고 하여튼 이랬든 잘했든 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십시오. 하시고 뭐 남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응? 뭘 갖고 귀담아 들어요? 자꾸 그러면 흔들기만 하고 사람 속상해만 하죠. 지금 수량 많이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 얘기했나요? 이제 대형주가 이제 슬슬 이제 랠리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약간 조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배당금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이제 올라올 것 같고 어차피 이제 FOMC에서도 이제 테이퍼링 해야 돼요. 테이퍼링 하면은 당연히 이제 조정 받을 수 있겠죠. 조정 받고 다시 또 이제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이제 다시 정상화 되는 겁니다.
한번 충격 받겠죠. 한번 조정 받고 다시 또 원위치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증시의 이제 속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더라고. 사람 심리도 그렇잖아. 한번 충격 먹으면은 그때 팔고 다시 또 좋아지면 다시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또 원상태로 가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일단은 지금 뭐 D램 값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D램 값이 지금 빠진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살을 붙이겠죠. 안 좋은 그런 악재 같은 것들을 D램 값.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 4분기도 안 좋을 거고 3분기 뭐 어차피 끝났으니까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좀안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내년 3분기 때는 좋아질 것 같아요.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고 이 D램 값이 빠지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도 뭔가 공급을 이제 조절하지 않겠는가, 공급량 조절할 것 같고 또 DDR5가 이제 있어요. DDR5 이제 이 D램을 또 집중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갑자기 기침까지 나오네. 하여튼 DDR5 D램을 이제 집중적으로 팔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마진이 좋아. 마진이 좋으면은 그동안 떨어진 그 낙폭, 그 떨어진 그 D램 값을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완전 속상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 우리 구독자분 중에 멘탈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 멘탈 아직까지 멘탈이 꿋꿋하게 좋으신 분이 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한테도 위로도 되고 또 그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그거를 읽고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힘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오늘 많이 사시네요. 보니까 잠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 홍매실님 같은 경우에는 또 보통주 72,000원에 세 주도 사고 우선주 65,700원에 네 주도 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꾸준하게 사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멘탈 관리도 하면서 이 수량만 모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니까 또 처음 보는 닉네임이네. 그 CGNTV님 이분도 이제 줍줍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우신 분이 많아요. 그 김성문님도 보니까 오늘 한 7주 주었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상당히 그래도 꽤 있습니다. 뭐 이면호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하길래 72,000원에 몇주 매수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수하면 돼요.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좀 모으세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 빨리 갈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 마음 자체를 좀 내려놓으라시는 겁니다. 좀 천천히 하면서 수량 모아 가세요. 여러분들 많이 모아 가셔가지고 12월 말까지 열심히 모으세요. 그리고 12월 말때 열심히 배당도 받을 수도 있고 12월에 배당 받는 게 아니고 12월 경에 이전 배당 기준일까지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은 다음 내년 4월에도 배당을 받잖아요. 이때 뭐 기본적인 배당 받고 플러스 알파가 이제 특별 배당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또 뜻깊은 그 선물을 또 안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복리 효과를 해가지고 이제 수량 모아 가시라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게 참 지겹고 힘든 과정입니다. 지겹고 힘든 과정 혼자 가기 힘드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도 하고 간혹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또 주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나중에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